저는 충주 무학시장 상인회장 이상록입니다. 네, 이렇게 회장님 연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? 이번 2021년 1월부터 제가 무학시장 회장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네네네. 책임이 좀 막중할 것 같아요. 아유, 지금 뭐 정신 없습니다. 네. 코로나에 뭐 우리 상인회 회원님들 그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중책을 맡아서 진짜 힘듭니다. 네, 무학시장에 이 상인회 분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?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156 회원입니다. 이제 거기에서 부모와 같이 하는 그 점포까지 이렇게 하면 대략 한뭐 이렇게 연루된 그 인원까지 하면 200분이 좀 넘어요. 네, 무학시장에서 주로 이렇게 판매하시는 네. 물품들이 어떤 물품들이 주로 판매가 되고 있나요? 농수산물, 축산물 또 지금 현재 무학시장의 대표적인 게 시래기 순대라고 그게 이제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공산품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판매 실적이 좀 저조하거나 그렇지 않나요? 지금 뭐 충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. 그래도 정부 지원을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버팀목이라고 해주셔서 그게 우리 저희들한테 회원님들한테 큰 힘이 됐어요, 이번에. 정부한테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, 진짜. 네, 이 판매가 좀 저조한 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별한 뭐 어떤 대책이라도 있으신가요? 지금 우리 시장은 고령화로 되어 있어갖고 지금 이제 청년들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시장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, 우리가 이제 상인의 또 충주시 이렇게 해서 젊은 분들이 와서 진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, 제 생각은. 네, 충주 무학시장 진짜 열심히 저희 회원님들 열심히 노력할 거고 또 저희 또 직원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충주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충주에 볼거리도 많고 진짜 먹을거리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많으신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무학시장으로 놀러 오세요.